그러니까. 사형을 당해서 죽든지 아, 아니면 생을 거기서 막아. 그래서 아, 이 형님 그러니까. 별명이 이 무기. 아, 너무 웃기다. 이 사형 모르겠습니다. 예예. 예. 제가 이 친구는 잘 알아요. 예, 아, 그래요? 아, 정말 서울대 출신 연기자고요. 굉장히 괜찮은 친구인데 아직까지 짝이 없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데. 이제 아니 그 맡았던 배역들이 이렇게 좀 불륜녀 이래가지고 괜히 이미지 때문에. 사실 불륜 안 한지 되게 오래됐어요. 그래요? 근데 이미지가 이미지가 굳혀져서 불륜 끊었죠? 네, 끊었어요. 지금 남자친구는 없나요? 없어요. 아, 이럴 때 좀 네. 안타까울 때 우리 유지현 씨가 잘하는 개인기가 있어요. 어떤가요? 굉장히 외로운 시골에서 개 한 마리가 짖어요. 큐. 네, 내가 우리 집에서 닭을 기르잖아요. 네. 가끔 이런 개가 짖어. 그럼 우리 닭이 답을 하더라고 하면.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팀 대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대결은 우리 전철우 씨하고 네. 김하나 씨입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자 룰렛 돌려 주세요. 먼저. 조영남 내 고향 충청도. 이 노래 참 아 이런 게 일사오 태태 비나 내려와 살다 정든 곳 두메나 산골 태어난 곳은 아니었지만 나를 키웠던 고향 충청도 내 아내와 내 아들과 셋이서 함께 가고 싶은 곳 넌 가봤사이 작은 조가지 내 고향은 충청도라오. 전철우 씨. 내 고향은 서울이라 하고 싶은데 틀릴까봐. 아, 잘했어요, 잘했어요, 잘했어요. 아, 형님 나... 잘하셨어요. 아니 저 아라 씨, 저 네. 궁금한 거 있는데 지금 이제 내려오신 지 얼마 됐죠? 여기 한국에 온 지 5년 됐고 5년. 그 5년 전에 거기 계실 때 네. 우리나라 연예인들 거의 다 안다면서요? 네, 거의 다 알아요. 지금도 지금 새로 나온 드라마도 바로 가요. 하루면 가요, 바로. 아, 다 본대요. USB로 가요. 아, USB로도 보고 네. 안테나가 다 잡힌대. 아니 그러면은 아라 씨 5년 전에 그 북한에 있었을 때 네. 제일 좋아하는 한국 남자 연예인이 누구였어요? 장동건이요. 오. 그렇죠. 야, 하여튼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 자, 이어서 이기현 씨하고 유지현 씨입니다. 할게요. 멈춰. 7대 7, 7, 7. 서주경 당돌한 여자. That's my song. 아 옛날이요. 맞아. 나에게